네,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해외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성 함께 좀 찾아보면서 여러분만의 포트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률 함께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홍주만 FA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홍주만 FA입니다. 네, 시장부터 둘러볼까요? 네, 최근에 국제유가가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사우디 왕가 숙청, 주요국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이렇게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유가 해외 투자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지표이니 꼭 중요하게 좀 살펴보시고요. 오늘 상해 증시와 또 관련 포트폴리오 종목들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상해 종합지수 보시면요. 어제 상해 종합지수는 오전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후에 10월달 무역 지표 둔화에 상승폭을 줄이면서 좀 강보합에 마감됐습니다. 어제는 0.06% 오른 3,415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증권, 미디어 등의 섹터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김민아 FA의 종목이죠. 중신증권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반대로 보험, 선박, 가전 등은 좀 약세를 보이면서 저의 종목인 로반전기는 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상해 종합지수는 처음에는 하락 출발을 했지만 바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그 이유가 어제 홍콩 증시에 상장한 웨원그룹의 주가가 무려 100% 가까이 폭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향으로 상해 종합 증시도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오후 들어 중국의 10월 무역 지표가 발표되면서 좀 하락세로 꺾였는데요. 해관총선은 10월 수출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9% 증가했다. 이는 전월치 및 예상치보다 적은 수치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입도 17.2%가 증가했는데요. 이는 지난달 수치보다 또 적은 수치였습니다. 무역 흑자 규모 역시 382억 달러로 예상치인 400억 달러를 하회하면서 좀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 수출이 좀 둔화되었다라고 기정사실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국장은 펀더멘털이 여전히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강한 섹터 중심으로 지켜보시면서 장을 너무 뭐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의 유동성은 양호한 만큼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섹터 중심으로 보시면서 요 3,400선 부근에서 좀 변동이 있을 듯합니다. 중국 증시는 단기간의 변동보다는 중장기적 섹터 위주로 좀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의 이제 미디어 산업 이야기 드릴 텐데요.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 산업 이야기도 좀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은 중국 사람들의 저작권 의식의 강화로 인해서 미디어 산업이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영화 관련 이야기부터 해드리면요. 2017년 10월 주간 박스오피스 매출은 작년 대비 무려 113.53%나 증가했습니다. 관람객도 3,952만 명으로 아주 많이 증가했는데요. 이 박스오피스 기간에 이 어떻게 이렇게 매출이 급성장했냐? 바로 그 주역이 영화 토르3입니다. 토르3는 한 주간에 매출 3.62억 위안을 기록하면서 박스오피스의 성장을 이끌었는데요. 토르3, 저도 참 정말 보고 싶은 영화인데 영화가 아주 재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흥행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크게 흥행을 하고 있고 당연히 중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흥행이 지속되는 한 중국의 박스오피스 주간 매출은 계속 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음악 산업도 좀 간단히 얘기드리면요. 중국 음향 디지털 출판협회 음악 산업 촉진 공작위원회. 뭔가 이름도 되게 길고 어려운데요. 여기서 2017년 중국 음악 산업 발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작년도 중국의 음악 산업은 3,252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7.79% 증가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디지털 음악 부분, 디지털 음악, 인터넷으로 음악 듣는 거 말하죠. 이 부분이 중국의 음악 산업 발전에 좀 빠른 성장 동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규모는 약 529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습니다. 2016년에 이 인터넷 음악 사용 고객은 총 인터넷 사용 고객의 68.8%를 차지했는데요. 인터넷 사용하시는 분 10명 중에 7분이 음악을 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수치는 사실 작년보다는 좀 증가가 둔화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유료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을 했는데요. 2012년 대비 무려 113%나
유료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중국의 소비자가 음악 서비스 산업 등 좀 저작권에서 인식이 좋아지면서 이 부분이 앞으로 미디어 산업의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미디어 산업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 내용 점검해 드릴 텐데요. 어제 금융응용학 비중 15% 전량 이익 실현 말씀드렸죠. 그래서 남은 종목이 애플, 오량액, BOE, BH, 아도비 시스템, 로반전기고 현재 현금 비중 25%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금 비중 당연히 많으니까 오늘 좀 써야겠죠. 어떤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종목별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애플부터 보겠습니다. 애플 꾸준히 잘 상승을 하고 있죠. 어제도 오늘 새벽이죠. 상승하면서 0.82% 오른 176.2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3일에 미국에서 아이폰 X가 정식으로 발매되었는데요. 좀 가격이 비싸서 안 팔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선 주문 및 발매일 판매분 모두 매진이 되었고요. 애플 스토어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들한테 어떤 아이폰 구입할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98%가 아이폰 X 256기가를 구입할 것입니다. 가장 비싼 모델을 구입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로 인해 애플은 좀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하면서 좀 많은 이익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통신사들도 아이폰 X의 물량이 부족해서 아이폰 X를 개통하라고 좀 말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기도 많고 재고도 좀 없는 상황이죠. 지난번에도 간단히 얘기해 드렸는데 이렇게 희소성이 생기면은 사람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폰 X는 이번에도 크게 흥행할 것 같습니다. 주가는 그럼 더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만큼 애플 계속 홀딩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BOE입니다. BOE 이야기 뭐 워낙 많이 해드려서 진짜 지겨우실 텐데 어제도 6.77%까지 상승했다가 좀 밀리면서 마이너스 1.38% 하락한 6.44 위안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BOE는 현재 수익률이 한 70% 정도로 아주 좋은 상황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디스플레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BOE는 LCD뿐만 아니라 OLED 분야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점점 높여가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BOE는 좀 장기적으로 더 길게 보면서 계속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BOE는 계속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BH입니다. BH 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죠. 1.86% 하락하면서 21,15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매수가 대비 한 1% 정도 이 정도 수익률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손절가 여기 2만원 잡아드렸었죠. 네, 다행히 손절가는 깨지지 않고 현재 이 가격대에서 변동성이 좀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BH, 앞서 말씀드린 애플의 관련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폰 X가 크게 흥행을 한다면 BH 내년도 실적 정말 지금 기대해 볼 만한데요.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 변동이 있다고 흔들리지 마시고 내년도 실적까지 보면서 딱 잡고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BH는 그냥 마음 편히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아도비 시스템즈입니다. 아도비 시스템즈. 사실 이때 급등을 하고선 좀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요. 5일선 따라서 꾸준히 지지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1.76% 상승한 184.06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지금 이 5일선을 얼마 정도까지 지지해 줄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한데요. 아도비는 크리에이티브 및 마케팅 클라우드에서 계속적으로 매출이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주가 성장에 계속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 새롭게 인공지능과 결합한 포토샵,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사용자들의 관심이 더욱더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포토샵 정말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사실 프로그램 자체가 좀 만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다만 아도비 시스템즈는 좀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면서
주가 하방 압력은 좀 어느 정도는 받을 것 같지만 이 부분 크게 개의치 마시고 계속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반전기입니다. 로반전기 지난주에 추천드렸죠. 5% 현재 비중 매수해서 가지고 계신데요. 어제 좀 소폭 하락했습니다. 1.34%가 하락하면서 47.75위 안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로반전기는 오늘 비중 5% 추가로 더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47.7위 안에서 47.75위 안 사이로 5% 비중 더 매수하시면 되겠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가전 섹터 전반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방 가전 등 백색 가전 기업들이 좀 많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로반전기는 중국에서 주방 가전 시장에서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충분히 수혜를 받아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수기인 11월 11일 광분제가 있고요. 또 12월 12일에는 로반전기에서 대규모 판매 촉진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서 로반전기 더 많은 가전제품이 팔린다면 매출 늘어나고 순이익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좀 리스크는요. 4분기부터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